나와서 벌써 11일 차예요. 11일 차 아침이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저는 LA는 항상 날씨가 좋다 그래서 에이 내가 있는 동안 비가 내리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가 내리네요. 그래서 뭔가 아침부터 조금 허리도 조금 아프고 약간 찌뿌둥한 느낌인데 라고 했는데 딱 창문을 여니까 바람도 세게 불고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씻고 준비를 하고 여기 호텔에 와가지고 커피 메이커가 있는데 커피 메이커 콘센트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안 꽂혀져가지고 다른데 지금 꽂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맛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커피 맛이 보면 제가 먹는 호텔인데 커피라고 했는데 통도 이렇게 약간 스테인리스 통 재질에 이렇게 드립 캡슐이 들어있는데 좀 약간 일반적인 캡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은 부직포에서 이따가 뜨거운 물이 이제 드립이 되면서 추출을 하는 건데 양도 꽤 많이 나오고 맛과 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한 10점 만점에 8점 정도? 나쁘지 않죠? 스타벅스 커피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아무래도 조금 진하다 그럴까요? 좀 마일드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딱 아침에 마시기 깔끔한 정도입니다. 뭔가 마이크를 만나서 이제 첫 미국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마이클이 한 말이 있어요. 형 진짜 CBD 자기한테는 마법처럼 진짜 꿈에서 꿨던 것처럼 빨리 지나갈 것 같다고. 근데 정말로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 꿈 같고 이제 중간중간에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 우리가 이런 것도 했구나, 여기도 갔었구나, 이거를 먹었구나, 근데 벌써 10일이 지나갔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평생에 과연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때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게 지나갔어요. 왜냐면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내가 좀 더 뭔가 부지런히 뭔가를 더 했어야 됐나? 근데 사실 막상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막 몸도 피곤하고 오늘은 좀 쉬고 싶고 여기까지 하고 싶고 아 나한테는 뭐 아직까지 남은 게 20일 정도 더 남아있는데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마이클한테는 단 10일이 주어졌던 거고 저한테는 30일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중간중간에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정말로 이 시간이 정말 짧은데 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 저는 이게 몸이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사실 싸운 거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같이 10일 동안 이렇게 몸 부대끼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맞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마이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약간 성격이 배려하는 성격이에요. 아이 내가 좀 더 참으면 아이 내가 그냥 말 안 하면 나만 말 안 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그냥 그러고 나서 서로 싸운 거 없이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저도 이제 처음에 보내고 한 이틀 3일 동안 이제 저도 이제 아 내가 마이클한테 좀 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가 그냥 나 혼자 나가서 그냥 따로 원래 혼자 여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할까 고민도 했고 마이클 또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이제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패턴도 알게 되고
아, 이것만 서로 배려를 하면 진짜로 서로 불편한 게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클은 1부터 10까지 뭐든 저랑 같이 하려고 했으나 이제 저의 패턴을 알고 이제 저도 편하게 나가서 너가 만날 친구 있으면 만나고 와라. 형은 괜찮다. 저는 그러고 이제 집에서 좀 휴식을 하고, 왜냐면 저는 아침 일찍 꽃시장을 가야 되는 패턴이고, 마이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충분히 쉴수 있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많이, 좀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리고 시차 적응이 저는 그나마 빨리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한 3일 차딱 되자마자 도착하고 하루 이틀은 조금 힘들었는데, 진짜로 3일 차부터는 저는 괜찮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차도 완전히 적응한 것 같고, 막 피곤한 것도 없고, 정말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아침 내내 하품하고 졸리고, 막 근데 계속 마이클은 이거 시차 적응해야 된다고 막저 끌고 다니고,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이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휴가인가, 이게 지옥이 진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뭔가 재밌는 기억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혼자 남게 돼서 그런 생각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원래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여행 떠나기 전부터 정말로 사소한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또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혼자 딱 남아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아, 그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고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또 경험하게 해준 마이클한테도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의 일정은 이제 28일, 29일, 31일, 4월 1일까지 6일 정도죠? 6일 정도는 이제 제가 혼자서 이 미국 생활을 하게 될것 같고, 이 시간 동안에는 조금 충전도 하고, 꽃시장 가서 작품 만들고, 조금 해변가도 다시 가서 조금 일광욕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런 개인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4월 2일에는 또 이제 다른 친구가 LA에 같이 와서 한 이틀 정도 같이 머물고, 같이 뉴욕으로 넘어가는 일정인데, 뉴욕은 아무래도 도심이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는 느끼는 여유로움을 못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뭐 이런 전시라든지 좀볼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하루하루 하다 보면 아마 또 뉴욕에서의 10일의 일정이 또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마이클과의 10일의 일정을 마무리하였고, 결론은 너무 마이클 너무 고마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걱정 안 되게 잘 헤쳐나가도록 할게. 그러면 저는 내일부터 한번 빡세게, 아니 빡세게 아니지, 아무튼 제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플라보이 아이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